공화군의 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초복날인 어제 단체로 점심 식사를 한 뒤 3명이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추가로 한 명이 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앞서 입원한 3명의 위 가건물을 분석했더니 농약 성분의 독극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고의성 여부를 열어두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북 봉화군의 한 할머니 경로당에 노란색 출입 금지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어르신 41명이 초복인 어제 오리고기 전문점에서 단체 식사를 한 뒤 3명이 의식 불명의 중태에 빠져 경찰이 조사에 나선 겁니다. 상당히 이게 오래전 하고 다리가 이게 뾰족해지면서 붕괴가 끈적한 물이 이게 나오는데 들 숨을 안 쉬더라고. 쓰러진 3명의 증상은 일반적인 식중독과 달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위 속 가건물을 분석한 결과 농약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맹독성 엔도설판과 살충제로 쓰이는 유기인산 두 종류가 검출된 겁니다. 처음부터 데려올 때부터 이거 식중독 아니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 계속 폐경이 왔고 단체 식사 당시 쓰러진 3명은 경로당 회장과 부회장 등으로 뒤늦게 도착해 다른 2명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뉴는 익힌 오리불고기였고 반찬은 열무김치와 오이무침 등 채소였습니다. 한 테이블에 있는 분 중에 다섯 분 같이 드셨는데 세 분이 그래요. 두 분도 검체를 했는데 지금 괜찮으시거든요. 하지만 같이 식사를 한 나머지 2명 중 1명도 경찰 조사 도중 몸에 이상 반응이 와 추가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에 의해 유독물질을 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로당 어르신들의 동선을 중심으로 CCTV 분석과 주변 탐문 등 수사를 본격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